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급적으로도 양쪽에 이런 잔잔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시장 분위기 소화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숨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함께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 주세요.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도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주요 소급 주체들의 현물시장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역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는 4거래일째, SK하이닉스는 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 바구니에 집어넣고 있고요. 오늘은 LG 이노텍과 함께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유가 감산에 따른 현대 미포조선까지 함께 매수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으로 가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상위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이렇게 팔자세 기조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외국인 매도 폭탄이 나오게 되면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LG화학과 현대로템, 고려아연까지 현재 팔자 기조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기관은 이렇게 좀 많이 밀린 네이버를 매수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요.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까지 현재 사자세로 집계됩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한화솔루션과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두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꼽아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최근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이유들 숨어 있을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퓨어 반도체 업체로 최근 들어 주요 수급 주체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역시 최근에 지수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을 받아왔지만 주요 수급 주체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2차 전지 섹터로의 대장주로서 과 주가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퍼포먼스 괜찮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위너 종목과 모멘텀도 설명해 주세요.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공급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바닥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그동안의 주가에 대한 업황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모두 선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 이런 업황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반도체 업황 자체가 터널라운드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는 긍정적인 소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되는 구간인데, 이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게요.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크게 좀 매수세가 쏠려 있습니다. LNF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크게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유일 로보틱스,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까지 현재 사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도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루머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매도 과열 종목 이 부분 때문에 지정이 됐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선 상태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와 SM, 현대 바이오까지 현재 외국인 팔자 기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LNF와 데브시스터즈, BH, 아프리카TV, 엔캠 다섯 가지 종목 현재 상위 리스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 하반기 테슬라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BH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목을 받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으로 가보시면 미코아, 파라텍, 대보, 마그네틱,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PG 이렇게 다양한 섹터 내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는 어떤 두 종목 볼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TV와 에코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섹터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 있을까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금요일 증권가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유입되는 자금이 추가적인 자본이 없는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섹터별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반면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 오늘 아프리카 TV 이외에 2차 전지 관련 재활용 관련 섹터인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이러한 저가 매수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각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두 수급 주체들을 주목하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생산과 리사이클링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리사이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모습이 있지만,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성과 이익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는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